아, 예. 안녕하세요. 이정용 매니저입니다. 아, 예. 저는 이번 시간에 저희 팀에서 지금 개발 중인 메타트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뭐 간략하게 이제 오버뷰를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인터널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긴장을 하면 말을 다 생략을 하는데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엔진 쪽은 제가 아니라 저기 잠시 후에 채용진 매니저께서 설명하실 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부터 되게 많이 보신 장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MR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GFS가 소개가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하둡이나 하이브 같은 오픈소스들이 개발되고 공개가 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못 풀었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고요. 또 그게 이제 계속 눈부시게 발전을 해갖고 현재는 일반 기업에서도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갖고 이제 스파크나 아니면은 텐서플로우 같은 딥러닝이나 분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는 뭔가 좀 빨리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런 빠른 처리 속에서 이제 그 밸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더 포커싱이 많이 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분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올랩,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처리 절차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할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정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보통 ETL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마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고 리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팅이 신뢰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현업 사용자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관찰할 수 있게 바꾸게 되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보통 이제 한 사이클이 도는데 일반적으로 한뭐 수개월에서 아주 심한 케이스는 뭐몇 년짜리 프로젝트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야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정제해서 만든 다음에 시간이 흐를 때마다 새롭게 이제 더 봐야 될 데이터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될 데이터가 생길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거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다시 이 사이클을 쭉 돕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을 돌아서 결과물이 딱 나오면은 보통 몇 주가 걸릴 때도 있고요. 뭐 빠르면 며칠이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한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IT 운영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작업을 거의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방법이 하나죠. 그래서 하나는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데이터, 그러니까 마트 데이터를 유저가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갖고 됐다 크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원하는 건 여기 다 있죠. 웬만하면.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실 선호되는 게 이걸 빨리 만드는 방법을 많이 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방법을 잘안 써요. 왜냐? 이게 이 프로젝트를 딱 만들고 나면은 IT 부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데이터 요청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데이터 요청 못하게 만들려고 일단 요청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일단 만들고 나서 결제를 부서장한테 받으면 해주겠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이게 빨라져도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올랩 툴 아니면 그 빅데이터 디스커버리 툴이라고 하는 제품들의 특징은 요 구조로 얘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주 거대하게, 심지어는 원료 데이터 수준까지도 그 다룰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는 단지 그 비주얼 툴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석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하는 거를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툴들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그 시장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아시는 그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스플렁크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뭐 많이 이제 아시는 제품일 텐데 이 제품을 그 설치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제품을 설치하고 한 2시간 안에 예, 그래프를 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원스톱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그 검색 베이스 데이터 그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의 그 강점은 그 데이터 스키마를 그 읽을 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리고 그 검색이다 보니까 사실 필터링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강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차트를 그리고 또 다른 차트를 그리고 여러 개 그린 다음에 걔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의 하고 싶어 하는 작업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만든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도를 그려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툴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들은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그래갖고 결국 모니터링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결국에 굉장히 빅데이터에 강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원료를 이쪽에다 많이 두고 있고요. 근데 이쪽 계열들의 제품들의 특징은 사실 실시간을 처리하는 데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업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 쪽에 좀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아시고 있는 BI 솔루션들, 그러니까 뭐 스포파이어나 태블 같은 제품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 제품들이 사실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도 그래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메모리 그리드나 이런 것들을 가운데 둬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속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다만 대부분 이제 인메모리 그리드다 보니까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이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억 단위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성능적인 디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가 봤더니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뭐냐? 그럼 여기 있는 장점은 다 모아서 제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장단점을 갖고선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어떻게 뭐 저희가 이렇게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특정한 영역 또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라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그 관리하는 그 영역은 사실 데이터 디스커버리 되게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드밴스 애널틱스, 그러니까 고급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료 데이터에 대한 관리, 뭐 제어, 그리고 이제 ETL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 많이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올랩들을 좀 더 그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면은 이런 부분도 함께 담아서 가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갖추려고 한다. 예, 갖추기 위해서 사실 엔진이 되게 중요한데 엔진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되게 간략한데 보시면은 이제 뭐 결국 시각화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급 분석을 저희가 사실 이게 그 초기 모델링 할 때는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원하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는 일단 개발이 된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분산 알고리즘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그 처리 엔진이 될 텐데 이 처리 엔진 같은 경우는 실시간도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응답에 대해서 서브세컨드 그 질의응답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엔진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수집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보시면 스플렁크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보고 바로 스키마를 만드는 거를 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그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분석들이 결국 엑셀이죠. 그래서 엑셀에서 그럼 가장 많은 작업을 뭘 하냐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사실 피보팅이죠. 그래서 피보팅하고 그다음에 룩업도 하고 그다음 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장 맞추려면은 사실 들어올 때부터 이미 유저가 건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키마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수집기를 이제 개발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버뷰는 한이 정도가 되고 좀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거는 아까 이기청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하셔갖고 이게 그 뭐냐면은 그 기계에서 나오는 센싱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웨이퍼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면은 그때마다 이제 수율이나 이렇게 품질을 나타내는 수율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랑 기계의 데이터, 센싱 데이터랑 결합을 해갖고 수율이 좋을 때 센싱 정보, 수율이 나쁠 때 센싱 정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애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패턴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그 만든 애를 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애들에 대해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예측을 하는 걸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그 좋은 애랑 비교를 해갖고 어떤 파라미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를 한다고 할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프라적인 면에서 이게 약간 챌린지는 이 회사가 보면은 그 센싱 데이터를 뿜어내는 그 센서가 10만 개가 넘어요. 예, 근데 이 센서가 하루에 이렇게 1초에 하나씩 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그 3개월치를 보관을 해갖고 분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계산 빨리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조 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조 개가 나오고 또 문제는 그 1조 개를 그냥 쓸수 없으니까 이제 서머리를 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평균값도 구하고 이제 중앙값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이제 마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트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싶다 보니까 예, 별로 안 줄어서 한 천억 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억 개를 보관하고 있는 마트 시스템이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도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결국엔 이제 파티셔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제 성능을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게요 사례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오버레이 차트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골든 패턴을 찾아내고요. 그걸 이용해서 PCA나 이런 기반으로 유의차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각화하는 데 이슈가 있어서 결국에 이제 드릴다운이나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차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그 스마트폰에 그 세린세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어 마케팅의 그 자료인데요. 그이 회사는 보니까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통사한테 그 제품을 넘기고 유통사에서 실제 고객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사에 넘기는 과정을 세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과정을 셀아웃인데 결국에는 이 셀인 셀아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지역은 제품이 인기가 있어서 빨리 나갈 텐데 그러고 나면은 거긴 빨리 제품을 재고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통사가 그거를 그 이 회사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어느 회사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가고 있고 얼마큼 나가니까 지금 재고가 모자랄 판이니까 빨리 찍어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이제 재고가 남아 있으니 같이 이제 판촉 행사를 해갖고 이제 제품을 밀어내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당연하지만 뭐 이제 직업인별로 이제 성과를 봐야 되니까 이제 셀인셀아웃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품이 유통으로 들어가서 고객한테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셀인셀아웃의 추이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계열 분석 같은 걸 이용해서 트렌드를 그려주게 되고 이런 정도의 예측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메인 프로젝트로 간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POC 정도를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에서도 뭐냐면은 결국에 여기가 인도네시아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판매 점포만 10만 개가 넘어요, 이 회사가. 예, 그래서 그걸 지도에 다 찍어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 여기도 동일한 이슈인데 마트 데이터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스포파이어 위에 이제 인메모리 그리드 썼는데 약간 한계에 부딪혀 갖고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일한데 요건 이제 리텐션에 대한 거고 오토 마켓이어 갖고요. 그래서 뭐 오토 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통계를 보고 그다음에 오토니까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실제 그 매장에 가는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미국하고 그 독일에 좀 주요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이제 그 여기도 사실 도토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 예,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쿠폰을 줘갖고 실제로 이제 그 리텐션이 되는 그러니까 고객이 실제 그 쿠폰을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예, 통계 자료로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쪽에 아까 그 아키텍처에서 한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의 그 뷰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버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보팅 그다음에 룩업 그리고 이제 표계산 이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복잡한 어떤 그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과 작은 데이터들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스타 스키마에 좀 최적화해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 만든 그런 UI에서 나오는 모든 커맨드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REST 기반으로 API로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사례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UI를 안 쓰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PI를 통해 갖고 실제 자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오버레이 차트를 그리는 예, 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좀 그 윗단에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인데 지금 현재는 이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가 그 스파크 베이스로 해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지금 뭐 DNN이나 이런 것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 때부터 목표가 뭐였냐면은 사실 그 워크플로우 기반에 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들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 저희가 해갖고 그런 업체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포커싱한 건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 로직을 담을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결국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한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걸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파크베이스로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든 A를 론칭을 하면은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그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그 랩이 이제 다른 랩하고 협업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하드웨어 가속 쪽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품이 이제 그 피보팅이나 이런 룩업에 조금 더 그 최적화된 구조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 가속 그러니까 FPGA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가속으로 하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진 관련해서는 예. 저희 최영주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발표자가 바뀌어서 여튼 죄송합니다.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사실 아까 이종룡 매니저님이 뭐 엔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사실 시각화나 분석이 고객과의 접점이고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박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도 나왔지만 사실 빅데이터 트렌드 방향이 1.0, 2.0, 3.0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레이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빅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와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좀 지나고 나니까 그걸로는 불충분해. 인메모리 프로세싱도 돼야 되고 뭐 컨커런시 컨트롤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2.0 뭐 야한 H베이스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걸로만 불충분하고 또 새로운 밸류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고급 분석 기술들이 이제 도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중요한데 어찌됐건 그런 걸 또 서포트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 메타톤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타트론 엔진 쪽은 뭐 모든 플로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엔진 플로우를 담당하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테이블이 정말 빅사이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보면은 대부분의 빅사이즈 테이블은 다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커봐야 그냥 뭐 인구수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그 강의에서 나왔던 뭐 공정의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결국 빅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정 데이터를 주로 좀 많이 다뤄봤었고 뭐 오토나 이런 쪽도 해봤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제 데이터 한 건 한 건보다는 그 한 건 한 건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 단위로 애그리게이션해서 본 민, 맥스, 에버리지,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값들이 분석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또 시각화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개별 데이터를 시각화 도구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잖아요. 수조개의 데이터를. 그래서 저희 엔진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올랩 형태의 큐브를 얼마나 빨리 만들고 그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둔 엔진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봤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엔진은 이제 드루이드라는 오픈소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단은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저장하는 거는 하도 메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루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루이드는 한마디로 분산 인메모리 올랩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애그리게이션에 의해서 민맥스 에버리지 같은 어떤 애그리게이션을 이제 생성을 해서 빠르게 서비스해 주는 엔진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둡 기술들은 데이터 자체를 어떤 뭐 컬러, 이 컬럼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구별을 안 하거든요. 근데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컬럼으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타임스탬프, 시계열 데이터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산 처리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면은 뭐 성별이나 나이, 그 다음에 뭐 살고 있는 지역구,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라시나 이큐먼트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멘전이 될 텐데 이 디멘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찾는 단위가 되고 또 애그리게이션 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둡 에코시스템이 점점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전수 데이터를 뭐 하둡 HDFS에 읽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사용자가
빠르다고 느낄 만한 1초 이내에 뭐 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서버를 웬만큼 많이 증설을 해도. 그래서 사실 그걸 빨리 하려면 기술적으로는 인덱스를 걸어놓고 바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디멘전이고요. 또 애그리게이션하는 단위도 이제 디멘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공정 그 장비에 들어가 있던 뭐 센서 데이터, 뭐 온도, 압력, 기압, 그다음에 뭐 오토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유저 수, 유저 리텐션 수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숫자죠. 사람들이 보고 싶은 Y축으로 보고 싶은 이런 것들 이제 매트릭으로 분류를 해놓고 매트릭에 대해서는 정해진 디멘전 조합에 대해서 올랩 큐브를 만들어 놓겠다. 어떤 단위로 미리. 그래야 그런 어떤 올랩 쿼리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이제 응답을 할 수 있고 저희 이제 시각화나 분석 레이어랑 붙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의 전체 플로우는 이런데 시간을 아까 지적해 주셔서 대충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드루이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뭐 하둡이나 이런 쪽에다 ETL로 막 적재를 하다가 보통 데일리 배치나 뭐 타임 뭐 시간 배치 이런 걸 돌려서 뭐 그 민맥스 에버리지 이런 것들 계산해서 마트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플로우를 많이 두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드루이드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데이터에 대한 애그리션 값들을 볼 수 있는 실시간 인제스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 특성은 대충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일단 시간 기반으로 시간이라는 값 축을 이제 절대축으로 보고 있고 이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세그먼트로 만들고 하는 세그먼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쿼리가 왔을 때 그 쿼리를 서비스하는 샤딩의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과 매트릭들은 모두 이제 칼럼 단위로 나눠서 이제 잘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컬럼너 구조체로 저장을 하고 있고 디멘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덱스를 걸어놓고 디멘전의 모든 카르디널티에 대해서는 이제 디트맵 인덱스를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디멘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합을 가진 애그리게이션을 뽑고 싶다. 그러면 사실 비트맵 인덱스의 엔드와 오퍼레이션으로 해당 데이터를 가진 값들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빠트려서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리얼타임 인제스션을 한 데이터는 데이터는 이제 하둡이라는 하둡 파일 시스템상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걸 바로 읽어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하둡 파일 시스템이 사실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전에 히스토리컬 서버라는 얘가 어떤 쿼리를 이제 브로커라는 노드가 쿼리를 받으면 이 브로커가 이 쿼리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얼타임 노드와 히스토리컬 노드들에게 쿼리를 보내고 그 타임 단위로 어떤 애그리게이션이 처리가 되면 그 결과를 브로커가 모아서 다시 취합해서 이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HDFS 데이터를 직접 읽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 서버가 각 자신의 로컬 디스크에 압축을 풀어서 인덱스를 다 살려놓은 상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서비스된 데이터는 인메모리에 다시 캐싱을 하는 멀티레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들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뭐 탑앤 쿼리, 카운트 쿼리, 애그리게이트 쿼리 같은 주요 쿼리들을 1초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드루이드 엔진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만족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하둡 계열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에 무조건 가져야 되는 뭐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넥이 페일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리뉴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특성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드루이드가 하둡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엔진이 아니고 하둡은 기본적으로 뭐 하둡의 HDFS나 주키퍼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하나 더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서버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차피 HDFS나 메타스토어들이 모두 다 이제 하이 어빌리빌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버들만 재구동해서 그 SPOF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 기준으로 이제 샤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서버를 늘리면 이제 선형적인 확장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로 인하여 저희 이제 시각화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좀 후덜한 네. 처음엔 바라면서 올라왔는데 네. 드루이드는 그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슈 뭐 만들 개발을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제 인플라이라는 회사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지금 열려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GitHub이나 druid.io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가진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인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이제 매니저들이 여러 명이 참가를 해서 실제로 이제 druid GitHub 오픈 소스에 100여 개 이상의 패치를 지금 개발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 같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기입니다. 수집기의 역할은 druid 쪽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이거든요. 성능. 애그리게이션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성능인데 수집기 쪽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druid가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근데 데이터 수집은 정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플렁크라는 제품이 뭐 이렇게 28가지 이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범주를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범위는 주로 이제 파일, 로그 파일과 DB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해오는 것까지를 지금 목표로 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한 상태이고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플로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DB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그럼 DB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JDBC나 이런 표준화된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쿼리를 날려서 애그리게이터만 있으면 이제 뒷단으로 카프카나 HDFS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로그 파일을 수집을 해야 된다. 그것도 원격에 있는.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에이전트라는 저희가 개발한 이제 프로세스를 리모트로 이제 포크해서 띄워야 되고요. 그 에이전트가 이제 전달한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터가 받아서 실시간이면 카프카, 그다음에 이제 배치성이면 하둡 HDFS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드루이드가 인제스션 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뭐 DB 데이터와 조인을 하거나 뭐 별도의 ETL 로직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스키마를 부여한 후에 드루이드에 적재하는 방식의 플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플로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선을 그리지 않았고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제 총 관리하는 것을 이제 케레스 서버라고 저희가 이제 별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수집하고 있는 건 로그와 이제 DB인데 텍스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이정룡 매니저가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제 로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드루이드에 인제스션을 하고 시각화나 분석 쪽의 데이터를 피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키마가 이제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텍스트 로그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정형화하는 과정 을 해주는 모듈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 지금 여기 이그젬플에 보시면 이런 이제 로그가 왔을 때 이 로그가 주어지게 되면 사용자가 특별히 어떤 뭐 변환하고 필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로그 파일은 뭐 앞에는 타임스탬프처럼 생긴 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 PID 같은 게 붙어 있고 뭐 로그 소스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뒤에다가 타임스탬프 포맷은 뭐고 그다음에 해당 칼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하는 모듈을 이제 별도로 개발해서 텍스트 로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특별히 매직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그 로그 수집기에서 이런 다양한 로그 패턴에 대한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서 텍스트 로그가 주어졌을 때 가장 매칭이 잘 되는 패턴이 가지고 있었던 스키마랑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시스로그가 널리 알려진 포맷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깔끔하게 나온 건데 그러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포맷이 아니라 뭐 예를 타임스탬프는 그대로 있는데 뒷단에 완전히 다른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왔을 때 이것도 가능하느냐 그것도 지금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패턴에 대해서는 뭐 타임스탬프가 왔을 때 이거는 타임스탬프처럼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 이름으로 부여를 하고 뒷단은 잘 모르지만 그중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패턴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스키마를 부여를 해서 칼럼 이름을 할당을 해주고 사용자에게 컨펌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이 하시는 방식이 이제 주기적으로 쿼리를 날리는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JDBC 대부분의 DB 데이터가 이제 DBMS 시스템이 JDBC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그 CDC라는 방식이 있는데 CDC는 이제 DB에서
어떤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체인지가 발생을 했을 때 DB에 이제 리드로그가 떨어지게 되고 그 리드로그만 읽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 원본 DB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DC 방식의 수집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방식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 각 DBMS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리드로그라는 것이 바이너리 포맷인데다가 다 독자적인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DBMS 업체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오라클에서 이제 별도 제품 중에 하나인 오라클 골든 게이트라는 제품이 사실은 이런 리드 로그를 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해서 떨궈주는 역할을 해서 이거를 이제 리모트로 구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CDC 방식의 수집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